좀 뭔가 수상한 분위기도 있어. 근데 되게 진짜 크다. 그치? 맞아. 와, 이 건물이 진짜. 아카마 진공에서 초마을로 가기 위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타려고 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일본에 와서 살짝 긴장이 되고 있는 것조차 일본에 왔다는 걸 조금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 곧 도착할 것 같네요. 아, 경치는 뭐 최고입니다. 최고. 지금 버스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아니고 11번 같은데? 예전에 오사카에서 교토로 여행을 할 때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실컷한 적이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버스 탈 때는 조심해서 번호 꼭 체크하고 타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쪽에 오니까 관광객들이 그래도 조금만 있네. 동네가 조용하고 산적한 것 같아요. 초우마을 관광 안내소라고 있는데 지금 그쪽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초우몰이 지금 안내소에 자판기가 있거든요. 왼쪽에 보면 라카가 있어요. 좀 짐이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라카에 맡기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치메타이로 기린센세 시원해. 물 한 잔 먹어야겠습니다. 시원하다. 초우모리 저택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청둥오리들, 얘네들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둥오리 놈들하고 다정하게 한번 찍고 갑니다. 아, 이 길 가는데 걷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소소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예쁜 건물들도 보이고 확실히 약간 소도시 느낌이 많이 나서 그런가 오래되고 예쁜 저택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초우모리 저택에 왔습니다. 아무도 없고 엄청 조용하고 지금 혼자 슬쩍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스산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경치는 되게 좋아요. 조용하고 너무 조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초우모리 씨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관광 안내판이 있습니다. 초우모리 저택 안내 지도입니다. 이렇게 안을 구경할 수 있고 들어가는 데는 뭐 210엔인가? 입장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왔는데 안에 구경은 하고 가야겠죠? 자기 얼굴에 대고 기념사진 찍는 곳도 있고 화장실도 있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종소리야 지금 이 저택 분위기가. 야,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 210엔 성인.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저택을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의 전경은 이렇고. 아, 얘네들 귀찮아. 아, 하이 하이. 아, 여기 안내하시는 분이 이거를 지금 머리에 쓰고 사진 찍으면 된다고 하네요. 안으로 구경을 슬쩍슬쩍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정문에서 봤던 학 모양의 그림이 있고 안으로 구경을 하면 종이로 이렇게 과일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런 것들 구경할 수 있고 저택의 바깥쪽에는 이렇게 바로 정원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멋진 정원과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미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안쪽으로 가보고 요리파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드라마네. 일본 드라마가 방영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한데 포스터를 보니까 뭔가 드라마인가 연극인가 나왔던 것 같네요. 모리가의 가족 인형. 돌아서 나가면 와, 히츠신의 드라마에서 나왔을 법한 모습들이 있어요.
포항의 구룡포 마을에 일본 가옥이 있었는데 그걸 구경했을 때 느낌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물소리가 나는 정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지금 경치하고 딱 이 일본 가옥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바람도 솔솔 불어가지고 안에가 좀 더운데 바람이 솔솔 불어서 아 너무 시원합니다. 안쪽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생활했던 와 근데 머리 서태기 진짜 크다. 이분도 뭐 머리가 또 어느 분 같으시고 안에 정원에 꾸며진 풍경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손님이 저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완전 그냥 단독으로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아 여기는 화장실이구나. 화장실을 지나서 아 아웃도어 샌들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지금 구경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슬리퍼 신고 구경을 나왔네요. 아 저렇게도 갈 수 있구나. 한번 가볼까요? 밖에서 봤던 물소리가 나는 곳은 이렇게 우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뭐 하나 튀어나올 것 같은데 뭐라고 돼 있긴 한데 안에 표지가 있네요. 아 좋다. 지금 이렇게 정원 밖에서 저택을 보면 이런 엄청난 일본 가옥만의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초록색 바닥은 초록색이고 하늘색 하늘에 검은 빛나는 이 가옥 색깔이 딱 잘 어울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원의 모습들이 이 어떤 돌탑 같은 것도 있고 안쪽까지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저 구경하고 가볼게요. 아까 정원을 구경했던 곳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돌면 한약 냄새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많이 나요. 아까는 낫지 않았던 냄새인데 이런 데서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모리 저택의 사계절을 예쁘게 사진으로 담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칸몬 대교겠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향이 너무 좋다. 아 나무향. 모리가의 부인분이신가? 아 이 숯향이 많이 나네요. 이렇게 책들도 이쁘게 데코가 되어 있고 2층에는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시모노세키 홍보 책자들이나 행사들 이렇게 소개해 주는 자료 같고요.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갈 수 있네요. 아까 이쪽에서 걸어 들어왔는데 반대편에서 보였던 풍경대로 제가 지금 안에 있고 대나무 울타리 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다. 그냥 저밖에 없습니다. 거의 단독으로 전세대에서 구경한 듯한 느낌. 구경을 하고 돌아갑니다. 입구 쪽으로 돌아옵니다. 아 여기는 제가 볼 땐 210엔의 입장료가 뭐 어느 분은 또 아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초우 모리 저택을 구경을 하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대저택이 궁금하시다면 꼭 구경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모리 저택을 지나서 코잔지라는 곳으로 여기는 불교 사찰이라고 하는데요. 모리 저택과 비슷하게 힐링하기 좋은 불교 사찰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코잔지 가는 길에 지금 비가 와가지고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아, 우산도 안 들고 있고 구경 빠르게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잔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찾아본 대로 조용합니다. 역시나 관광객은 딱히 많이 없고 어떤 장군을 기리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좀 더 찾아보고 조용한 사찰 느낌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쪽 이제 큰 가옥부터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조용히 주의해라 이런 거 아닌가. 여기는 기념상점도
약간 불교 신당 같고 돌아서 큰길적으로 한 바퀴 돌아보고요. 시모노세키에는 신사나 이런 절에 야자수가 꼭 하나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이쪽도 보니까 모리가라고 뭐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 모리가의 어떤 조상들을 모신 요 자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다 오셨네. 모리가의 묘로 추정되는 묘들이 있고 이쪽도 위에 묘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잔지가 묘리가랑 어떤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이 건물이 진짜 오래돼 보입니다. 이게 지금 위에가 약간 녹슬어 보이는 것 같고 보이시나요? 녹은 아니고 풀 같은데 엄청 오래돼 보이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진짜 메인 건물로 보여요. 엄청 오래돼 보입니다. 웅장하고요. 코잔지 무슨 아 이거 나와 있네. 1320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700년 정도 된 엄청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일본 시대극 같은 거 여기서 촬영도 하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이쁠 것 같은데 지금 조용합니다. 안에도 뭐 특별한 건 없고 뒤쪽은 또 어떤 묘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도 이러한 좀 독특한 건물이 있거든요.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약간 숲을 산책하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모리저택이 또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좀 더 엄숙한 느낌의 그런 숲길, 산길, 힐링, 산책 뭐 그런 감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코잔지를 둘러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뒤 완전 힐링 산책, 숲 산책하는 느낌이고 모리저택에 구경 오셨을 때 코잔지가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모노세키 역사 박물관 가는 길에 그리고 바로 옆은 코잔지거든요. 코잔지를 보고 시모노세키 역사 박물관 쪽으로 바로 가시면 되고 음료를 드시거나 카페에서 차 한잔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시모노세키 역사 박물관입니다. 플래시만 터뜨리지 않으면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상설 전시가 210엔이고 특별 전시가 550엔이었는데 상설 전시는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걸 조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한국어로 된 이런 안내책자도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시모노세키의 역사를 전시해놓은 거기 때문에 기념해서 볼 수 있고 뭐 잘 몰라도 아 오래된 옷이구나 뭔가 역사가 있구나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과거에 어떤 상선의 표식에 따른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어떤 그룹을 지칭하는지를 표식으로 다 구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여기 같은 느낌인데 얼마 전에 봤던 BAP 유니온 호를 많이 닮았는데 아, 미국에서 온 배가 이렇게 생겼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배가 와서 시모노세키로 왔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것도 우리나라하고의 교류 역사도 같이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시모노세키의 역사를 보러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한국어로 설명이 좀 되어 있지 않아서 100% 다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형도를 또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모노세키 홍보관 느낌이 나네요. 시모노세키의 모든 것들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바꿔놨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 하고 가야겠다. 시모노세키 역사관은 초우무리 주택 그리고 코잔지와도 붙어 있고 가깝게 바로 볼 수도 있는데 전시물에 이제 한국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일본어를 조금 못하면 보기에 불편함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시모노세키 역사 박물관을 뒤로 하고 이동하고